우리 서희랑 아빠가 말이 서로 통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참 좋지. 그러지? 우리 서희가 좀 걷지는 못해도 아빠랑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아빠도 많이 위해주고 그리고 서희도 아빠가 서희를 위해서도 항상 신경을 많이 쓸 거고 그러지? 꽃도 보고 장미도 보고 또 이렇게 이거는 옛날에 이렇게 다 옛날 분들이 이런 곳에서 다 사셨어. 그러니까 이런 곳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지? 우리 서희는 아빠하고 안 다니게 되면 집에만 있게 되잖아. 그러면 집에만 있으면 아무래도 더 세상을 볼 수가 없잖아. 그렇지? 그러니까 아빠가 항상 어디 가자고 그러면 같이 무조건 간다고 해야 돼? 이렇게 항상 같이 아빠랑 즐겁게 다니고? 알았죠? 여기 한 번. 서희는 걷는 것이 많이 불편하니까 아빠가 너의 다리가 되어서 어디든지 다니면서 너가 자주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아빠는 항상 너한테 해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이야. 너와 항상 함께하고 네가 무조건 네 말을 항상 들어주는 아빠가 돼서 네가 편안하게 뭐든지 아빠를 부를 수 있게끔 네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알았지? 뭘 해달라고 하면 항상 아빠를 불러? 그럼 아빠가 다 해줄게?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참 좋지? 하나, 둘, 셋. 세 번 쳤다. 서희 아빠 사랑해요? 아빠도 서희 사랑해요. 여기 서희 해봐. 이렇게 사랑해요. 오, 야야. 이렇게 사랑해요. 이거 고개 들면서 하면 더 좋을 텐데. 이쁠 텐데. 사랑해요.